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도심생활, 도시생활 팍팍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로망이라도 하나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세계여행 떠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뭐 인적 드문 섬 같은 데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창이 큰 집을 짓고 뭐 밤에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비 오는 날 비를 느끼면서 살고 싶다. 이런 꿈 같은 거, 이런 거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라디오 독서실 애청자라면요, 책장 가득한 서재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꿈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좀 며칠간 비는 날 정말 질리도록 책 좀 읽고 싶다, 이런 꿈이요. 다소 허황된 그 꿈일지라도요, 이렇게 건조한 일상에 촉촉한 단비가 될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작가 서아진 씨의 단편입니다. 요트, 이 작품 감상하시면서 우리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로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서아진 씨, 1994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했고요. 그동안 소설집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라벤더 향기, 비밀 등의 책이 있습니다. 장편소설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등의 책을 냈고요. 현재 경희대 국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죠. 네. 제목이 인상적이었고 말이에요. 그 제목이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네, 같이 그 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제가 그때 마침 그 가수를 좋아하고 있었던 때라서요. 아, 네, 그랬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요번에 나온 책이 이제 요트입니다. 이게 최근, 근년에 그러니까 쓰신 중단편들을 묶은 책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출간됐어요. 근데 작가들은 계속 자기 작품을 쓸 뿐인데, 책으로 묶이면 요번 책은 뭐 어떤 관점에서 썼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잘 드리게 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정리된 이번 요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실제로 작가들은 작품 하나 내고 나서요, 작품 묶이고 나면은 상당히 다음 작품 쓸 때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어떤 자각 같은 게 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쓰면은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제가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소설에 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30대 혹은 40대 여성이 화자였던 데 비해서 화자가 좀 다양해지고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존의 작품에서 이제 금지된 사랑, 네, 어긋난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는 작가로 실제 작품들이 그래왔습니다. 라벤더 향기를 포함해서. 네. 이번 요트에서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화자는 여성이긴 한데요, 요트를 사고 싶어하는 남편에 관한, 또 그 요트를 타고 오는 것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일탈 욕망에 대해서도 좀 그려보고 싶었달까,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이 작품을 라디오 드라마로 들으시면서 또 직접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마음을 맞추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내용을 흥미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서아진 씨의 단편 소설 요트,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집에서의 봄도 이게 마지막이네.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창밖에는 목련이 하얀 꽃잎을 떨구고 있었어요. 사실 전 좀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조합에서 정한 2주 시한이 임박했는데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나? 글쎄. 아, 이 집 팔자. 가끔은 꿈을 위해서 현실을 접어야 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지금 멀쩡한 집을 팔아 유트를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타고 바다로 나가겠다네요. 이제 4년만 더 견디면 이 자리에 들어설 30층 고층 아파트. 그것도 우리는 25층에 무려 59평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길 팔고 강북에 비슷한 평수로만 가도 요트를 살 수 있다니까. 강북? 왜? 안 되겠어? 전 숨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 연애 시절 신혼초인 이러지 않았잖아. 그때 어땠는데? 적금 부어서 유럽 배낭여행 갔던 거 생각 안 나? 딸랑 500불 들고 미국 일주도 했었잖아. 그런 여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벽장 속의 앨범에는 그때 사진들이 한 무더기 남아있습니다. 무슨 동굴, 어떤 박물관, 어떤 공원의 입구에서 찍은 사진들이죠. 우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쫓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입장료 탓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죠. 그땐 당신도 신나했잖아. 아, 평생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변하는 게 이상하지. 당신한테는 아우라가 없어. 뭐? 뜬금없는 요트권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좀 오래전입니다. 남편에게는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방랑자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그 사람과 남편은 고등학교 동기라던가 그랬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거 음식 냄새가 아파트 입구부터 진동하던데요. 얼굴 기억하지, 이 친구? 아유,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결혼식 때 보고 못 봤는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케냐에서 얼마 전에 돌아오셨다고요? 아니, 케냐뿐만이 아니라니까. 사우디, 태국, 인도. 회사 때문이지만은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아이, 참. 아이, 무슨 말이야. 아직 세계 지도에 반도 못 그렸는데. 아이, 참. 준비한 요리를 내놓고 최근 상을 당한 친구 얘기며 주식 투자로 이윤을 남긴 친구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요트 얘기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불쑥 제게 원고를 내밀더군요. 저 영희 씨, 저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아, 뭔데요? 아, 소설입니다. 예? 뭐 사실 소설이라기는 뭐하고 아이고, 제가 언제 글을 써봤어야죠. 그냥 요트 타고 다니면서 끼적인 것들이에요. 뭐 영어로도 썼는데 그거는 한국어판이 나온 후에 생각해보려고요. 그래, 당신이 봐주면 좋겠네. 출판 가능한지 타진도 해보고. 아유, 아이, 그렇다면 나야 정말 영광이지. 저는 별 수 없이 원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전 작은 출판사에 근무합니다. 그 사람은 고작 교정 작업을 하는 절 무척 존경하는 눈치였어요. 친구들 얘기거리가 떨어지자 남편과 그 사람은 벽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와인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 그 예전에 말이야. 응. 스웨덴이었을 거야. 응. 북구 해에서부터 쭉 따라오던 갈매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며칠이었는지 아마 근여 열흘 넘게 내 배를 따라왔을 거야. 이야.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닻을 내리니까 아, 이놈이 어디론가 날아갔거든. 근데 사흘인가 거기 머물렀는데 떠나는 날 아침에 글쎄 그놈이 다시 나타난 거야. 이야.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물었더니 끼룩끼룩 고개짓을 하면서 배를 빙빙 돌더라고. 아니, 그래서? 아니, 어쩌기는 같이 거기를 떠났지. 야, 멋있다. 자, 이럴 때 건배. 건배.
남편의 얼굴에는 부러운 빛이 가득했어요. 새를 동무 삼아 떠도는 날들. 새는 끝간데 없는 저 바다 위에서 매물 돌다 백전에 날아와 인사를 하고 그는 새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테죠. 그 사람은 남편에게 잔뜩 바람을 불어넣고 밤이 이슥해서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를 핑계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가 주고 간 원고를 무심코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어느 바다, 파도가 잔잔한 밤. 주인공은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기이한 빛을 보게 됩니다. 별인가 했지만 그 빛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성의 흐름이라기엔 너무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그 빛을 주인공은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때 주인공의 요트 안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랜 항해의 경험으로 그 소리가 어떤 신호라는 예감이 들고 그는 곧 그 신호를 받아 적고 그 암호를 푸는 일에 돌입합니다. 제가 흥미를 느낀 건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은 무척 서정적이었어요. 바다가, 바다를 떠도는 산의 거친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닻을 내린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 검은 눈과 검은 얼굴의 어린아이들이 그린 듯이 아름다웠죠. 그러나 이내 기다렸다는 듯 그 사람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와 씨름하며 씩씩한 척, 야무진 척 살아가는 여자. 그의 방랑은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 아내의 인내심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테죠. 만약 제가 요트를 타겠다, 바다로 가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 민수, 아이가 여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새혁이니?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나 민수 엄마인데. 아, 예. 우리 민수 못 봤니? 독서실에 없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와봤더니 독서실 불이 꺼져 있네. 그럼 휴대폰 해보세요. 어? 어,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저 혹시 우리 민수 독서실에서 몇 시에 나갔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독서실 안 갔어서요. 알았다.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그럴 리가 없다 싶으면서도 전 동네 PC방을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이가 잠깐 게임에 빠졌을 때 해본 일이었죠. 어서 오세요. PC방이란 공간은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요. 부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는 화면에 빨려들듯 붙어앉아 있는 아이들과 남자들, 혹은 여자아이들. 매캐한 담배 연기에 눈을 찌푸리며 돌아본 어느 구석자리에 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 가자. 아이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마주못해 일어났습니다. 전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있는 카운터로 걸어갔죠. 예, 앞으로 받지 말아주세요. 고3이거든요. 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아닌가요? 저희들 다 미성년자 같은데. 엄마! 내 말 알아들었죠? 아, 예. 학생, 다시 오지 마. 엄마, 잠깐 스트레스 해소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묵묵히 따라오는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 보니 어둠 속에 희끄무리하게 빛나는 와인잔과 빈 접시가 있었습니다. 맥없는 이야기에 마음이 팔린 저녁이 새삼 한심해졌습니다. 나야. 왜? 저기 내 이메일 봤어? 그러고 보니 출근 후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긴급이란 글자가 깜빡이던 남편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읽어봤어? 어, 그래. 어땠어? 그러나 실은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급한 원고를 보느라 메일은 확인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묻네요. 어때? 근사하지? 그래.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은 한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상파울루, 케이프타운, 이국 도시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도 봤어? 정말 멋지지 않아? 배네? 그냥 배가 아니야. 애니햄이라고. 애니햄, 요트의 이름입니다. 플로리다에 계류장이 있대. 아, 일단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까지만 가면은 항해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는? 애니엠을 타고 돌아오는 거지. 서울까지. 아니, 뭐 인천항도 좋고 부산항도 좋아. 자그마치 2만 마일이 넘어. 플로리다, 세인트 마틴, 바르바도스, 레시페, 산토스, 케이프타운. 인도양 가로질러서 호주 멜버른도 가고 태평양 한 건데 휘지 들렀다가 한국으로 오는 거야. 그래. 저기 나 지금 일해야 하거든. 읽고 생각해봐. 며칠 내로 답을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남편은 플로리다에 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고작 3톤에 36피트에 지나지 않는 작은 배에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붓겠다는 거였어요. 배의 가격은 6만 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야, 웬 요트? 멋지죠? 우리 남편이 사겠대요. 야, 그거 타고 저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오라 그래. 한 1년 돌고 책 하나 내자고. 에이, 못하면 당신도 같이 가던지. 아이고, 그럴 순 없죠. 전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인쇄된 문서였다면, 박박 찢을 수 있었다면 분이 좀 풀렸을 텐데. 제가 생각한 최선은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벌써 나와 계셨네요. 만나자고 해서 좀 놀라셨죠? 아닙니다. 플로리다에 가신다면서요? 일정 보셨어요? 유명한 코스예요. 볼보 레이스나 화이트 브레드 레이스의 기본 항로죠. 그 사람은 테이블 위에 종이 냅킨을 펼쳐 볼펜으로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가 내민 종이에는 세 개 지도가 있었죠. 여기가 플로리다죠. 첫 기착지가 이렇게 해서 세인트 마틴인데요.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절반씩 위탁 통치하는 섬이죠. 풍광이 무척 독특한. 저기요. 예? 그이는 못 가요. 안 가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이는 그렇게 오래 객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아주 예민하거든요. 스콜이라고 들어봤죠? 에?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저 멀리 스콜이 보여요. 이제 곧 저곳을 지나겠구나 싶어지면 몸에 잔뜩 비누칠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를 타면서 스콜 지역으로 들어서면 빗줄기가 쏟아지고 비누가 씻겨 나가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느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배가 그리로 안 가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고. 가끔
예상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닷물에 씻고 소금기를 터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물고기가 된 기분이죠. 어쨌든 무풍지대라고 알아요? 바람이 파도가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바다는 대리석처럼 고요하게 굳어있고 공기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숨을 쉬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싶어진 만큼 사방은 적막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두려워요. 영영 바람이 불지 않고 닻을 올릴 수 없고 그곳에 갇혀 말라갈 것 같은 두려움. 뭐 파도나 바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일이잖아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세요. 다음 날, 전 논산에 있었습니다. 언니 아이가 입대했거든요. 조카 아이를 보내는 일을 힘겨워하는 언니를 위해 입영 장소까지 동행한 길이었어요. 가서 밥 잘 먹어. 튀는 운동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아이, 걱정 마요. 요즘은 군대도 좋아졌대잖아. 좋아져봐요. 군대는 군대야. 정신 바짝 차려. 이런저런 사고도 많다잖아. 알았어, 알았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 이모, 우리 엄마 좀 재밌게 놀아줘요. 야, 나도 바빠. 오늘도 회사 휴가 내고 왔잖아. 계속 그래주면 내가 이모한테도 편지 한 통 보낼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 나 들어간다. 아이, 벌써? 뒤지 말래며. 남들 들어갈 때 속여 들어가야지. 아, 그래, 언니. 얼른 보내줘. 엄마, 걱정 마요. 어? 그래. 알았어. 아이, 정말. 아, 왜 울고 그래? 내 여자친구도 안 울던데? 어? 뭐? 너 여자친구 있니? 어? 갈게요! 언니가 슬로모션으로 조카를 안았던 손을 풀자 조카는 똑같은 빡빡머리들 사이로 그림처럼 섞여 들어갔습니다. 넌 좋겠다. 민수 걱정 안 해서.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계획한 거 아니었다니까. 누가 뭐래니? 다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매국노 취급하니까 그러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들 가진 엄마들한테 이게 무슨 형벌이래니? 검은 독수리라 하던가요? 검은 머리에 미국 시민권자라는 뜻이에요. 민수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3주간의 여행 동안 그 애가 태어나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정일이 거의 석 달 가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8달 만에 뜻밖에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 있어요. 그러면서 일말의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죠. 어디지? 모르는 건데? 여보세요? 예, 저 민수 어머님이신가요? 저 민수 담임입니다. 예, 선생님. 예, 저 민수가 어디가 아픈가요? 조회 시간이 없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뒷모습이 선한데 결석이라니요. 아, 저 잠시만요. 언니, 나 조용한 데서 통화 좀 하고 올게. 여보세요? 아, 예, 선생님. 죄송해요. 저기 민수가 눈병이 나서요. 결막염이래요. 저 그게 전염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했어요. 아유, 연락을 드린다는 게 오늘 조카 입영 날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민수한테 진도 맞춰서 예습 복습 잘 해오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 예, 예,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아봤어? PC방, 오락실, 독서실. 민수가 갈 만한 데는 다 돌아봤어. 휴대폰도 꺼져 있고.
음성 메시지 남겼는데. 아이 녀석이 정말. 알았어. 저 자전거 타고 나갔다 그랬지. 자전거로 갈 만한 데 가봤어?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나가 한강 둔치 시민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 키 큰 남자, 껑충한 사람이 눈에 띄면 달려가 확인하기를 여러 번. 김포에 이르렀을 때 뿌옇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담임한테 전화를 하자. 안 돼. 담임이라고 뭘 알겠어? 아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담임이라고 알겠냐고. 아, 이렇게 무단결석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모범생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거 순식간이야. 아, 참. 아, 그러면 실종신고라도 내자. 아, 뭐해? 내 친구, 검사 남편 된 친구한테. 금방 알아본다던 친구가 전해준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있잖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초등학생이면 미아 보호소나 뭐 그런 데 수배할 수 있나 봐. 유괴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저 근데 19 남자애는 가출 청소년 명단에 올리는 것밖엔 수가 없댄다. 어떡하니 얘? 어? 저 그래도 남자애라 좀 낫다고 생각해라. 어? 그 친구가 절 위로한답시고 한 말입니다. 대체 잠은 어디서 자는 거야? 돈은 갖고 있겠지? 아, 무슨 사고라도. 아, 사고가 났으면 연락이 왔겠지. 난 왜 몰랐던 거야?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도 모르겠어.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그 모든 일이 요트 때문이란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 하잘것없는 것에 정신이 팔렸던 며칠. 남편이 미워서, 너무 미워서 전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정말!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했죠. 당신은? 이대로는 출근 못하겠어요. 사장님. 어, 그래. 아, 대체 애가 얼마나 아프길래 며칠째 쉬는 거야? 저 사실은요, 애가 집을 나갔어요. 어? 나간 지 나흘째인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도무지. 아이고, 저런 저런 가출. 그런 거 원래 중학교 때 해보는 건데 민 과장 애는 좀 늦었구만. 응? 저 어디 짐질방에나 있다가 들어올 거야. 원고 집으로 보내줘. 애 기다리려면 심심할 텐데. 사흘째 전화 한 통 없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몰랐어요. 원래 고3은 그래. 인간 아니야. 저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한번 가봐. 기지국에서는 아마 저 휴대폰 위치 추적 가능할 거야. 지난 몇 년간 집을 나고들기를 거듭하던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하다 못해 도 같은 것 같은 사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찾는다고 하던데요. 예. 그분이 얘기하신 방식은 분실폰 위치 추적인데요. 먼저 휴대폰 분실 신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의인이 아니면 분실 신고 낼 수가 없고요. 아니, 집 나간 애를 찾으려는데 없는 애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사정이 딱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아서요. 아니요, 저기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애가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했는지, 아, 그래야 살아있는지 어쩐지 착각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휴대폰은 아이명이로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아, 저도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 원칙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선생님 근무 태도도 훌륭하시고. 근데 예외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참. 자, 저희 센터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자, 다만 그 종종 대리점에서는 편의를 봐드리기도 하거든요. 찾아가 보시죠. 제가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를 향해 턱이 땅에 닿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대리점의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아이의 휴대폰 위치를 알아내더군요. 최종 발신 시각은 오전 11시. 발신 위치는 예술의 전당이었어요. 아이, 그만 가자, 어? 조금만 더.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무슨 흔적이라도 있겠지. 아이, 돌아볼 만한 데는 여기 다 돌아봤어. 이거 공사 중이잖아. 하긴, 우면산부터 시작해 오페라 하우스, 한가람 미술관, 자유소극장, 서유관을 차례로 모두 돌아본 후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콘서트홀로 무작정 들어온 것은 그냥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자, 어? 아, 지도 사람이면 뭐 오늘은 들어오겠지? 고삼은 인간이 아니라던 사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오늘 밤도 그냥 넘긴다면 돌아볼 것 같았어요. 전 대답 대신 공사 중인 복도 끝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서 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베고 온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어요. 아이를 깨우려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전 아이의 머리맡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노숙자에게서 날 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등을 기대고 앉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찾을 수 있는 곳, 제 발이 닿는 곳에 있어준 아이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잘 잤니? 저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도 저 또 나올 거예요. 나올 때 나오더라도 일단 집에 가자. 왜 집을 나왔는지, 또다시 나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말 없이 나갔으니까요. 전 아이의 곁에 몸을 뉘었습니다.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서있던 남편도 아이의 다른 쪽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끼워 넣은 듯 팔과 팔, 어깨와 어깨가 맞닿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찾았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요트구나? 야, 여러 번 전화했어. 요트요? 그게 뭐예요? 배지 뭐야? 남편은 요트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듯, 그따위가 뭐냐는 듯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듯이 내뱉었습니다. 아이는 잠잠해졌습니다. 너 말이야,
요트 탈래? 응. 대서양이랑 태평양을 도는 거야. 6개월 동안. 여보. 아이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2만 1600마일이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은 길이지. 미쳤어. 정말 떠난단 말이에요? 요트를 타고? 그럼. 엄마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니? 새벽에 여명의 잠을 깨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이고 아직 별은 지지 않은 시각. 그때가 위치 측정의 적기니까 섹스탄트로 별을 재는 거야. 지도를 펴고 내가 서 있는 점을 딱 그려넣는 거지. 엄마가 섹스탄트를 다 아시네요? 그뿐인 줄 아니? 근데 요즘은 그렇게 수작업 안 해요. GPS가 있어서. 그리고요, 지구 한 바퀴 그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구가 완전 구형이 아니거든요. 이딴 말. 남편이 아이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어깨를 안았어요. 폭발해버릴 것 같아. 정말 전 떠나야 할까요? 요트? 그건 그냥 해본 말이지 라고 하게 될까요? 백전을 튀어오르는 돌고래와 눈을 마주친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혹시 과장이 아니었는지 천천히 생각해볼 작정입니다. 그 사람은 여름에 떠난다고 했거든요. 아직은 봄이잖아요. 서아진의 단편 요트,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박형욱, 원호섭, 박영재, 이지환, 차진욱, 주재규, 방우호, 윤승희, 백승철, 정형석, 장민혁, 전진아,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김성필, 신연파였습니다. 예,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아진 선생님, 이 요트 처음에는 남편의 태도가 저는 남자인데도 네. 야 멋있다가 아니라 좀 기가 막혔어요. 네. 제 정상적인 겁니까? 글쎄 그 며칠 전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드물게 제 소설을 다 읽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문학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연세 좀 드신 분인데 그 요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그 개연성이 충분한 이야기냐. 어떤 남자가 그렇게 집 팔아서 요트 사자고 하느냐. 그래갖고 어떻게 그 집에서 안 두드려 맞고 살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니아나 오타쿠의 세계로 가면 네. 요트 못지않은 일들을 저지르긴 합니다. 네. 아내와 뭐 대화 설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지르는 거죠. 어쩔 수 없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소재가 요트다 보니까 훨씬 근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그 저희 남편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요트를 사자고 오랫동안 졸랐어요. 아, 실제 남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네. 거군요. 굉장히 계속 졸랐는데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편은 아니고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제 풀이 지치겠구나 싶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계획대로 됐어요? 네, 그럼요. 아, 제 풀이 지쳤군요. 아,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 터무니없는 포부나 계획을 막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그런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 등장인물인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도 건사해야 돼, 남편도 건사해야 돼. 그렇다고 비현실적인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 노릇만 하려니 속은 끓어.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 이 작품은 의외의 사건이 이제 등장해서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가네요. 아이가 그냥 무작정 가출을 해버려요. 네. 아들 민우
이 친구 얘기를 오늘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그 버지니아 택에서 사고 일으킨 조승이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흉악 무도한 범인인데도 사람들이 마음 한 개속에 굉장히 애달바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네. 외로웠을까? 얼마나 혼자서 그럼요. 저렇게 네. 숱한 밤을 헤매다 저랬을까?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이 아이 민수죠. 네. 이 녀석 가출도 어쩐지 네. 그냥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막 받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네. 저도 저희 아들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중학교부터 쭉 지나온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위태위태하고 정말 등에 뭐랄까 불을 쥐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항상. 예. 지금 지나고 나 생각하면 어떻게 그 강을 건너왔나 싶은데 물론 아직까지도 계속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저희 아이가 고3 되던 해 집을 나갔어요. 그런 집이 있군요. 네, 집을 나갔는데 무작정 그냥 나가서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예. 그래서 그게 뭐라고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참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 엄마들은 또 그런 경우에 늘 죄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 네. 이렇게. 예. 내가 뭐 일한답시고 소설 쓴답시고 아이를 안 본 게 아닌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하고 그 지점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물론 뭐 제 잘못이 없다고 할 건 아니지만 아이로서는 성장통을 겪는 것일 텐데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한국 사회가 유난히 성장통을 더 많이 겪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라는 곳이 밤 12시, 네. 1시까지 입시생들은 다 네. 가도 입시생이 아니고요. 네. 요즘 중학교 1, 2, 3학년이 다 12시 넘어까지 학원을 다닌답니다. 종합반. 그런다고 그러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트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 현실 혹은 한국의 사회 상황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러니까 요트를 타고 떠나가고 싶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도저히 이대로 계속 된다는 게 너무나 힘겹고 네. 무겁고 괴롭고 다른 그러나 방법은 없고 요트 타고 날르고 싶어 이거예요. 요트라는 얘기는 특별히 문학적 담론이 필요하다기보다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사는 현재, 오늘의 사람살이에 대한 얘기 누구나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제입니다. 오늘 작가와 더불어서도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같이들 느끼셨는지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보청기 전문 회사는 금강보청기. 1년 6개월간 무상 보증수리 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보청기. 6개월 내 분실하면 1회 무상 재제작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보청기. 귀가 잘 안 들릴 땐 금강보청기. 전국 어디서나 1588-5233. 뭐라고? 1588-5233. 영국, 미국, 호주, 홍콩. 세계적인 금융선진국에는 선진화된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한국증권협회. 데이트 중에 삼성 B&B 카드가 있다면 가능한 일. 영화관에 간다. 한 장만 주세요. 나머지 한 장은 동반자 무료 관람. 아웃백에 들른다. 에피타이저는 부담 없이 무료. 돌아오는 길엔 카센터에서 깔아주세요. 엔진오일도 무료 교환. 혜택으로 물들다. 삼성 B&B 카드 1588-8700. 디지털 보청기 전문 회사는 금강보청기. 1년 6개월간 무상 보증수리 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보청기. 6개월 내 분실하면 1회 무상 재제작해주는 보청기 회사는 금강보청기. 귀가 잘 안 들릴 땐 금강보청기. 전국 어디서나 1588-5233. 뭐라고? 1588-5233. 남들에게 우르사는 간장약이다. 그러나 내게 우르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천천히 살아. 기운내고. 아버지, 당신은 제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당신 덕분에 거뜬합니다. 생활의 힘 우르사. 네, 문제 나갑니다.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도 사고를 냈을 때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맞는 말은? 생활보험. 삼성화재. 올라이프. 모두 정답입니다. 생명에서 생활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 삼성화재.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아이를 위한 서재 만들어주기, 가족과 요트로 도보해협 횡단하기, 그리고 힐스테이트에 사는 것.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인생도 사랑도 커피도 부드러운 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게 기다렸습니다. 100% 아라비카 원두의 짙은 부드러움. 100% 나를 위한 커피. 맥심 아라비카 100. 오늘은 왜 이리 잘 나가는 걸까? 좋은 기름 효과. 차승원처럼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하루. 이게 바로 좋은 기름의 효과. S-O-1 넣고 오늘도 내일도 쭉 잘 나갔어. 좋은 기름이니까. 가슴에 여러 장의 카드를 품은 남자는 매력 없다. 나 조승우, 단 한 장으로 승부한다. 영화 할인, 주유 할인,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더 원할수록 카드는 한 장. 더 원하면 외환 더원 카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손에 빛나는 황금을 쥐어줬죠. 그리고는 라스베가스로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유혹한 거예요. 어머, 누가요? 킥스 엔지오일이죠. 킥스 엔지오일과 함께하는 황금대조와 환상의 라스베가스 여행 대축제. 응모는 4월 30일까지 kix.co.kr에서. 킥스 엔지오일. GS 칼텍스. 파티에 어울리는 백을 하나 고를 때도, 친구를 감동시킬 선물을 하나 고를 때도, 그녀는 프리미엄을 먼저 따져봅니다. 가치의 크기를 아는 그녀. 그녀의 프리미엄. 왜 바꾸셨죠? 아니, 후배가 더 빨리 승진하는 건 참겠는데요. 후배 인터넷이 더 빠른 건 못 참죠. 그걸 왜 참아요? 그래서 엑스피드로 바꿨어요. 바꾸는 이유는 뭐? 스피드. 아하, 엑스피드. 광랜 엑스피드. 가입 문의 1644-7000번. LG파워콤. 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아들, 딸 많이 낳고, 신랑은 돈 많이 벌어서. 잠깐, 돈 이야기는 대우캐피탈에서 하시죠. 어, 맞다. 내가 당당해지는 대출. 대우캐피탈. 대출 상담은 1688-0070. 봄날입니다. 정말 봄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계절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바람의 방향이 있고 공기 속에 이 꽃향기 같은 게 섞여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늘 높이는 달라지고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창문 한번 열고 활짝 열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봄날을 한번 안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